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대리운전 기사 차차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우기철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 노면 파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발생될 여지가 아주 다분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대리운전업을 하고 있다 보니 야간에 운행하다가 노면이 파손된 도로를 지나가는 순간 도로가 덜컹하면서 핸들이 무거워지고 계기판에 에러 메시지 템스에 미상이 있다라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가 발생됐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가 어떤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100km 이상, 80km의 고속화도로, 일반적인 일반 국도가 있습니다. 관할하는 데가 세 개가 틀리거든요. 첫 번째 100km 이상은 한국도로공사, 두 번째 고속화도로는 국토교통부, 세 번째 일반 민자 또는 일반 국도는 관할 해당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떤 도로인지를 파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 구호 조치, 차량을 외곽으로 빨리 이동 조치하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라이트를 절대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서 유무가 보상되는 프로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나의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먼저 하세요. 대리운전 일을 하다가 그랬으면 내가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리운전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됩니다. 요모조모 해가지고 사고가 났으니 보험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보험으로 견인 서비스 조치를 요청한 뒤에 차량을 바깥으로 이동하고 정비소로 이동한 후 입고를 넣고 바로 타이어 교체를 진행한 후에 지불보증 접수번호가 나오면 그걸로 처리를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9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 고속도로인지 고속화도로인지 일반 도로인지를 파악한 후에 해당 지자체 또는 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든 아니면은 국토교통부든 여기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고가 나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면 사고 경위를 물어봅니다. 접수를 할 때 좀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돈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니까 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거 증거를 남겨라. 사진을 찍어두시고 위치를 파악해두고 그 다음에 동영상 자료인 블랙박스 자료를 그 자리에서 바로 메모리 칩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그냥 해당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주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났다는 음성 메시지를 꼭 남겨 주시고요. 여기서 이것도 어렵겠다 싶으면 경찰관을 불러서 경찰관한테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으니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 접수 관할 부서에서도 그 자료를 확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좋은 고객을 만나면 본인 보험으로 접수를 해서 처리를 받고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데 일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처리를 해주길 원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럴 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보험에 연락해서 보험 접수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돼서 타이어가 고장나서 수리를 진행하겠다, 접수번호 나오면 지불보증 번호를 그 카센터에 또는 타이어 가게에 알려주면 신속하게 처리가 진행되고 고객이 할 일은 여기서 끝.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객이 빠른 현금 처리를 원할 경우 뭐 보험 접수가 어렵거나 뭐 안 되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되죠.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아까 말씀드린 해당 증거 자료들을 쭉 수집을 한 후에 현금으로 처리를 해서 영수증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내일 아침에 동이 트는 대로 9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전화를 해가지고 유료유료한 사정 때문에 당장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대리기사인 제가 사비로 먼저 결제를 해드렸습니다 하면 보험을 일단 접수를 해주거든요. 접수가 끝나면 담당자가 연락이 옵니다. 배정이 되면 그때 담당자한테 이 사실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금액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냐, 대리기사인 나한테 입금해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차주인 고객한테 입금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과 협의가 끝나야 돼요. 나중에 보상 처리가 끝나면 고객님 통장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 돈을 저한테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연락처를 꼭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영상을 녹화하거나 음성을 뭐 녹음하거나 이런 행위를 해주셔서 증거자료를 꼭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면 끝났죠.
그런데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는데 밤 같은 경우에는 과실 여부가 굉장히 작게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낮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져요. 우선 육안으로 도로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왜 못 피해갔냐, 이거에 대한 빌미를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실 여부를 최대한 적게 잡히려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뭘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를 늘어놔야 돼요. 코너에서 못 봤다, 언덕에서 방지턱 내려오면서 이거 어떻게 보이냐,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잘 담당자한테 설명을 해줘야 나의 과실이 최대한 덜 잡힙니다. 결론은 처리는 어떻게 되냐,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진행되거든요. 나의 보험에서 먼저 처리해주고 나중에 관할 지자체에서 보험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서로 보험사끼리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종결합니다. 종결되는 과정이 금액 입금까지 되는 게 보통 2-3개월 걸린다고 해요. 처리는 뭐 물론 빨리 하면 되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청이나 구청 여기서 처리가 느려요. 엄청 느려요. 접수하고 보험 담당자 배정까지 속도가 5일, 일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내가 현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우야 어찌됐든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비용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잖아요. 어쨌든 낮 같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되면 내가 손실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억울하지만 도로 파손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장났지만 나의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보통 타이어 가격이 10만원부터 많게는 3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결정되거든요. 그럴 때 좀 억울하긴 해도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부담 금액이 나올 수 있다. 먼저 내가 처리하면 금액을 3개월 뒤에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험사끼리 처리하면 나중에 그 금액이 좀 모자란 금액을 대리운전기사한테 지불하라고 통화가 옵니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그 비례 어떤 프로테이지별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락이 오면 그때 또 입금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억울하긴 하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고요. 일반 고객도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내 차를 내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내 자차 보험에 접수를 해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 해당 구청 또는 시청 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어느 도로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꼭 숙지하고 업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게 평상시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막상 사고 나면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몰라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아요.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연락을 해봐야 될지 조차를 아예 모릅니다. 왜냐? 내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당해보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그걸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과 절차대로 쭉 진행하면 노인터벌이랑 후루루루룩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부분에 의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으라차차! . 오늘 첫 번째 대리운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32분에 배정받았고요. 2분 만에 잡았네요. 포천시 신북면 한우리 독신숙소,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가보죠. 고객님과의 거리가 대략 한 900m 거리에 있고요. 옥정동 여기 중심 상가에서 떠가지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금액이 1,000원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볼게요. 오늘 화요일이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빨리빨리 들어와야 되니까요. 자, 지금 가보겠습니다.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여기 옆에 해결하고 오세요. 해결하고 오세요. 저희 그냥 가려고요. 여기서 걸으면 한 내일이면 도착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말해오신다고 계속 하니까. 가는 액션 한번 취해드려봐요.
계속하십시오. 자, 그래서 9시 20분에 포천 심곡리에 도착을 했는데요. 기피율 유원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늦어가지고 대리코를 받아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따르고요. 지금 저는 포천 보건소를 찍고 넘어갈 겁니다. 대략 한 2.5km? 한 3km 채 안 되는 거리인데 언덕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넘어가서 포천 시내에서 외곽으로 넘어가는 의정부, 양주 또는 뭐 구리, 남양주, 성남, 하남 이쪽으로 가는 거 빨리 잡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천 시청 근처 가서 대리콜 한번 또 기다려 보도록 하죠. 고객님, 대리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정리 한미 ENC로 방문드리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 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와, 한 시간 만에 얻은 귀중한 콜이다. 오, 휴가철이다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요. 대리운전 콜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 요금이, 아, 한 만 원씩 막 이렇게 빠지니까, 원래 양주, 옥정동 최소 3만 원인데, 막 2만 원, 2만 5천 원. 아, 힘드네요. 겨우 이제 하나 잡은 게 군내면 용정 이후 건너편 마을에서 포천 가산면이라는 곳을 가볼 겁니다. 요금 이거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산면 27,000원이면 나쁘지 않다는 거. 포인트로 25,100포인트 무려 3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포천 가산면으로. 우리나라 온 지 좀 오래 되셨나 봐요? 얼마나 됐어요? 네? 몇 년 됐어요 여기 온 지? 4년. 그동안 한국말은 거기서 배워온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배운 거예요? 수업으로? 아, 거기 알려주죠? 나라에서. 여기 오기 전에. 아. 네, 돈 많이 벌고요. 안전하게 항상 조심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아, 확실히 돈의 맛은 좋습니다. 3만원입니다. 와, 행복하다. 3천원 더 주셨는데 베트남 국적이시더라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길이라서 대리를 불렀대요. 카카오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도 카카오 대리 이용이 좋습니다. 전화로 뭐 어디에 어디에 물어볼 거 없이 지도랑 목적지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카카오나 팀앱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운행을 일단 완료하고요. 띠리링.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 받았고요. 실제 금액은 원래는 3만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그죠? 그리고 2만 5100포인트니까 거기서 3000원을 제가 더 받았죠? 와, 그럼 얼마짜리야 이게? 어우, 행복하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포천 가산 면사무소로 가서 저희 지역 대리운전이 의정부, 양주, 연천, 포천, 그다음에 구리, 남양주, 혹시 모르니까 강북을 하나 싹 걸어봅시다. 자, 그럼 저는 포천 가산 면사무소 앞쪽에 농협 하나로마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네. 마석 가는 거 맞으시죠? 네. 아, 예, 제가 고객님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금방 이동하려고요. 기사님들이 그렇게 많고 대리운전 콜이 그렇게 없는 와중에도 여기는 안 빠지네요. 4만원에 올라왔다가 무려 7천원이나 플러스 됐거든요. 도착시는 남양주 마석입니다. 저희 동네 포천에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부리포천고속도로랑 이제 제2순환도로랑 같이 연결개통이 돼가지고 코스가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가볼 거고요. 지금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양주 마석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결제는 자동 결제 되십니다. 하겠습니다. 화도 마석 대림 홈타운 신도 브레뉴 2차 근처 지금 도착. 와, 30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게 제가 구리포천에서 제2순환도로를 마석을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성비 나쁘지 않은데요. 4만 7천원도
예전에는 5만 원도 진짜 손이 안 가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가성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도착했으니까 바로 나가서 마석 여기 S클래스 앞에 농협 쪽에서 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음 콜 오자마자 바로 부평리 갑니다. 3400포인트 30분 채 안 걸릴 것 같고요. 요거 한번 이동해 볼게요. 12시 33분에 진저부 부평리 더샵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38,000원 너무 좋다. 자, 여기서 저는 15분 정도 대기해 볼 계획이에요. 제가 여기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짤 거냐면 우선 여기 진접 24단지가 바로 옆이니까 진접 그리고 여기 음연리 그 다음에 내촌 여기까지 좀 넓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광릉내 이쪽 일대까지 같이 보면서 포천 쪽이나 의정부 또는 별내 강북 이쪽으로 가는 대림종 코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제가 1시까지 못 잡으면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저기 광릉 수목원 쪽으로 해서 포천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전동위를 타고 조금 한 2, 30분 가야 되는 코스라 어쨌든 2시까지는 제가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뜨면 나가는 게 배정되면 서울권 가볼게요. 와 뭐야 자동이 울렸다. 700m 양주시 독바이로 대성. 여보세요? 아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대리기사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양주 옥정동 대성베리일 가는 거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예, 강릉내로 22번지 제가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예, 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금방 이동할게요. 양주시 옥정동 대성베리일? 저희 집 옆에 단지인데 여기가 자동이 막 울리는 거예요. 뭐 그냥 요금을 떠나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이 시간에 복귀코를 잡고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냥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화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옥정동에 도착했습니다. 운 좋게 부평리에서 여기를 배정받았는데 행운인 것 같아요. 와, 보는 순간 한 5분 기다렸나? 벤치에 앉아있는데 양주시 독바이로 띵띵띵 들어오는 거에서 와, 아, 뭐야 이거. 누르려고 했더니 살짝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누가 또 잡으려고 살짝 손댔다가 났나 봐요. 그래서 와, 이건 내 거다. 무려 700m 거리 바로 앞에서 딱 뜨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어오게 됐고요. 뭐 오늘 화요일임에 불구하고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콜이 없으니까 휴가철이다 보니까 콜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액 맞고 원래 제가 타던 성격에 요금이 준수하게 딱 들어가고 거리 대비 뭐 이렇게 가성비 좀 괜찮은 게 있으면 탔는데요. 뭐 이렇게 포천 가니까 아예 콜 자체가 아예 안 떠서 한 시간 동안 제가 콜 못 잡았잖아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여기 옥정동까지 제가 시간도 딱 준수하게 2시 안에 들어오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1시 반에 정확하게 딱 들어왔거든요. 때론 이렇게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곳에 가서 행운을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마석 딱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평리 배정 들어오는 거 봤을 때 그냥 아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고 고민도 없이 바로 왔거든요. 뭐 옆에 고모리가 있으니까 광릉 수목원으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사실 왔죠. 그래서 어쨌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홀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책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뭐 도움이 크게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절차 있게 잘 처리하라고 대리운전 기사님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정말 많으니까 막상 그 경우에 해당돼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신다면 제가 아, 쟤 때문에 내가 이걸 기억했구나. 물론 사고가 안 나면 좋겠지만 사고라는 거는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멀리 보고 그냥 도로 상황 잘 유심히 보고 운전하시면 그나마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 채널은 대리운전 기사 모집의 광고가 일단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뜻하지 않게 생각도 안 했는데 구독하고 밑에 또 가입이 있거든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그게 가입 버튼으로 전환돼요. 가입해 주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가입을 해 주시면 요금제마다 좀 틀린데 한 달에 2,900원부터 3만원까지 다양하게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의외로 좀 있다는 걸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은 있구나. 진짜 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티도 안 내시는 거 있죠. 그래서 와 그분들의 특징이 댓글도 항상 잘 달아주세요. 그리고 댓글 옆에 앞에 보면 마크의 별 표시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독해 주시는 분들, 연간 구독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무려 1년 넘게 계속 유지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투자할 수 있고 이번에 제가 유튜브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BGM이라고 하죠. 노래, 음악 까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큰맘 먹고 여러분들이 저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가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유료결제 40 얼만가 했거든요. 그래서 연간 구독을 해서 40만원짜리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어차피 영상 볼 때 좋은 부금이 뒤에 깔리면서 듣는 게 더 그래도 좋잖아요. 심심하지 않고. 무튼 그렇게 해서 결제할 수 있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 유튜브 수익금을 거의 대부분 전액을 이런 데 투자하는 데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채널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해 주시면 좋고요. 끝으로 또 가입까지 해주신다면 커피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차차가 대기할 때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도록 2,900원 후원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